다음 달 3일 경남 두 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창원 성산구 유세 현장을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창원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이끌어낼 적임자는 여당 후보인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돕고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원 스마트 선도 산단을 조기에 완성해서 창원 경제를 기필코 살리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 등으로 창원의 관련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만한 정부를 견제할 경제 전문가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강기위가 필승하는 것이 이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보고 열심히 달려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더 이상 거대 정당들의 이념 싸움이 아닌 민생이 먼저라며 이번엔 창원을 속속들이 잘 아는 청년 후보를 뽑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이념도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닌 창원을 위한 정치를 할 뿐만 아니라 창원 경제 망친 정치부터 확 뒤집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창원 경제에 먹구름을 가져온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창원을 다시 뛰게 할 일당 100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진보개혁 세력에 힘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그 마음으로 여영국을 통해서 반드시 노회찬을 부활시켜내겠습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노동과 진보 정치를 실천해온 후보로서 대우조선 매각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아야 한다며 진보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제조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가면은 대비책으로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재투자하고 기술 투자하고 시설 투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창원 발전을 위해 반시장 정치를 하는 현 정부와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는 자유한국당을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파 경제정책 실험장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할 만큼 경제 참사가 심각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요. 창원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줄 다시 심장을 벌떡이게 할 경제정책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출신 경제 전문가로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기업에서 하청업자한테 대금을 좀 더 늘려주고 그걸 또 월급을 늘려주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큰 차이 없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거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유세는 선거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